안녕하세요. 경북 지역 교육 현장의 따뜻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교육 매거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려움과 혼란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나 감염병이 우려가 되는 가운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심리적 부담이 적잖은 상황인데요. 오늘 교육 매거진 이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입시 전형이나 일정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수능 마무리 학습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경북교육청 이상곤 장학사님, 그리고 경북진학지원센터 김평식 교육연구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교육 현장도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를 준비한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신데요.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관련해서 좀 변경사항이나 또 관련사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코로나19로 원래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특히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마음을 많이 졸였을 것 같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왔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도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수능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시험 일정이 12월 3일 목요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성적도 12월 23일 수요일에 통지가 되고요. 예, 그리고 시험장 조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한 교실에서 28명이 시험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24명이 시험을 치고, 또 비말 방지를 위해서 수험생 책상 앞에는 아크릴로 만든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확진자나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도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는데요.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또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치르게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페이스대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주변 상황들은 달라지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 학생들은 끝까지 본인의 페이스만 좀 유지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구사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주요 대학들이 입시 전형이나 또 모집 요강들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몇 군데만 대표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연세대와 경기대는 논술고사 일정을 수능 이후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운대, 경일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영남대 등도 면접 일정이 변경되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경북대의 경우는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실시합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고3 재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균형 선발에서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2등급에서 3개 영역 3등급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관문이 면접이 있지 않습니까? 면접도 비대면 형태로 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상세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상당수의 대학이 면접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 고려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려대의 경우는 수시 전형별로 동영상 업로드 방식, 현장 녹화 방식, 화상 면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동영상 업로드 방식은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 추천 전형이나 학업 우수자 전형에서 실시되며, 현장 녹화 방식은 계열 적합성 전형에서 실시됩니다. 작년에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상 면접 방식은 특기자 전형에서 실시되는데 작년의 경우 심층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들은 대학마다 다른 방식으로 면접이 실시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면접 방식과 일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수능을 또 잘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정말 두 달도 남지 않았거든요. 네, 뭐 수준별로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우리 장학사님께서 좀 팁 좀 주시죠. 팁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한 50여 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해오던 공부 리듬을 유지하면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불안해져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불안을 야기하는 뉴스나 이야기는 차단하고 자기 공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시기는 새로운 것을 익히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확인하고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EBS 연계 교재를 잘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연계 교재 위력이 높은 과목인데요. EBS 연계 교재에 나오는 지문의 핵심어와 주제문을 복습하는 것이 시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반복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숙지해야 실전에서 안 틀리고 기본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6월 달과 9월 달에 모의평가를 실시했는데 그때 나온 신유형의 문제들이 몇 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신유형 문제들을 추가 문제로 익히고 숙지하면 실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상위권 학생들은 실전 감각을 유지하도록 3번, 4번 정도의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실제 수능 시간에 맞추어서 풀어볼 것을 권합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기본 개념을 반복 학습해서 꼭 맞춰야 할 문제들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장 학사님 말처럼 기출 문제를 확실하게 분석하고 또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른바 N수생이 더 유리하지 않냐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재학생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우리 교육연구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불리에 대한 뉴스는 공부에 대한 집중력을 흐트리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신경 쓰고 주목해야 될 것은 수능 응시 인원수의 급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작년 대비 5만 5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정시 대비 그러니까 10% 정도의 인원이 줄어든 거죠. 등급마다 절대 인원이 줄어든 만큼 예년에 비해 등급 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시와 수시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못 미치는 학생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시 지원이 끝난 시점에서 고3 학생이든 재수생이든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자기 페이스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3 학생뿐만 아니라 2022학년도에 입시를 치르는 우리 고2 학생들도 벌써부터 걱정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현재 2학년 학생들이 준비하는 2022 입시는 개정된 2015 교육과정으로 치르게 되는 첫 해입니다. 먼저 수능 시험 체제가 바뀝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에 선택 과목이 도입되는 거죠. 국어 영역은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서 수학에서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집 비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시 모집 비율은 올해보다 한 1.3% 감소한 별 차이가 없지만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한정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정시 모집 비율이 30에서 40% 확대되고 정시 비율이 늘어난 만큼 수시 전형에서 학종과 논술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많이 낮아지고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던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이 2022년도부터 처음으로 교과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부터는 적성고사 전형이 폐지가 됩니다. 교사 추천서도 없어집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일부 대학도 폐지가 됩니다. 현재 2학년 학생들은 대학 홈페이지마다 발표된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이 발표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지만 본인의 페이스대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 또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경북 지역 수험생들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며 저희 교육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 지역 수험생들 모두 화이팅! 화이팅!